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현재 20대이신 분들은 20대가 가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을 무엇으로 뽑으시나요? 제가 지난해 6월에 호주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외국 생활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 20대, 뭐 내지 30대의 젊은이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 해외 경험을 쌓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외국에 나가는 이유는 앞으로 그 자신의 삶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게 뭐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타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도 한몫할 거고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유는 자신의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1년, 2년 정해진 기간이 모두 지나가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까지 이뤄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사건은요, 이렇게 타지에서의 외롭고 힘든 나날을 견뎌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던 한 청년의 마지막 짧은 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호주 브리즈번의 캐논힐에 살고 있던 한국인 워홀러 김구는요, 그날 자신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김구는요,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친구들과 무언가를 의논했고요. 곧 다시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집을 나서던 김군의 뒷모습이 친구들이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간 지 1시간 뒤인 2시 30분경에 이 김군과 셰어하우스에 함께 살고 있던 친구들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요. 근데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당시 시간이 오후 2시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시간도 아니었고, 김군이 집을 나간 지도 겨우 1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친구들은 왜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전화기를 꺼놓은 김군은요, 다음 날이 돼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고 다음 날이었던 2013년 12월 17일, 그의 친구들은 대사관에 김군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고요. 퀸즐랜드 경찰은 이 사건을 하이리스크, 즉 최상위의 실종 케이스로 분류하고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군과 연락이 끊긴 지 3일이 지났어요. 12월 19일 밤에 김군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브리즈번 남부에 있는 알제스터라는 지역의 한국인 셰어하우스로 사용되던 빈집의 마당에서 얕은 무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무덤 주변으로 수상한 혈흔을 발견합니다. 곧이어 경찰에 의해서 그 얕은 무덤 속에서 발견된 것은요, 나체로 손이 뒤로 묶여 있고 목에는 줄이 감겨 있었던 한 동양인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 그는 3일 전 브리즈번 캐논힐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섰던 김군이었습니다. 이렇게 김군은 실종 3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가 발견된 알제스터는요, 캐논힐에서 차로 3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김군이 발견된 곳을 위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실종되고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김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군은 2012년 호주 땅을 처음 밟아서 워홀러로 일을 하고 있었던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약 2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2014년 1월에 호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15,000달러 정도의 큰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한국에 가기 전에 원화로 바꿔야 했거든요. 여기서 김 군이 은행에서 환전을 하지 않고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원화를 좋은 환율로 바꿔주겠다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2년간 힘들게 번 돈이었기 때문에 김 군은 조금이라도 좋은 환율에 원화로 바꾸고 싶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16일 바로 그날, 김 군이 나갔던 날이죠. 그날 오후 1시 30분에 김 군이 살던 캐너힐 셰어하우스의 집 앞에 김 군과 거래를 하겠다면서 한 거래 희망자가 차를 타고 나타났던 거예요. 집을 알고 있는 걸로 봐선 미리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거래 상대가 집 앞으로 왔을 때, 김구는 그간 호주에서 모은 15,000달러를 다 들고 집 밖으로 나가요. 폰뱅킹으로 입금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폰뱅킹은 안 된다. 대신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노트북으로 돈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김구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와서 이 친구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폰뱅킹으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노트북으로 보내준다는데? 자기 집 가서? 친구들이 거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김군이 이 거래하는 사람한테 가려고 하니까 야, 가지 마. 저 사람 뭔가 이상해. 폰뱅킹이 왜안 돼? 자기 집에 왜 데려가?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김군은 걱정하지 마. 나가서 거래는 안 하고 그냥 말하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자기 달러를 다 가지고 집을 떠났고요. 그렇게 실종이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달러를 직접 거래하는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브리즈번 유학생이나 워홀러들이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던 김군. 그리고 좋은 환율로 환전을 해주겠다면서 그의 집으로 기꺼이 찾아왔던 한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당시에 사체 발견 사실이 보도된 후에 범인은 현지 사정에 어두운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상당히 높았어요. 보통 시신을 완벽하게 은폐하려고 하는 살인범들의 경우에는요, 이 시신을 아웃백에다가 그냥 유기를 해버린대요. 그럼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군의 시신은 어느 주택가 집 앞마당에, 물론 그 집이 비어 있긴 했지만, 그 주택가 집에 있는 앞마당에 그것도 아주 깊지도 않아요. 되게 얕게 묻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범인이 현지 사정에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던 거예요. 이 경찰은요, 김군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에 김군의 통화 기록을 통해서 한국인 여성 한 명과 남성 두 명을 구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김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신이 발견된 해당 가옥은요, 사건 발생 2주 전까지 한국인 셰어하우스였다고 해요. 결국에는 범행 당시에는 빈집이었단 얘기죠. 범인이 어쩌다가 그를 죽이고 어쩌다가 이곳에 묻었을까요? 그 집이 빈집이라는 것을 범인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이미 마음속으로 살해를 하고 난 뒤에 그곳에 시신을 묻어야겠다고 계획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빈집에 묻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었겠죠. 이미 시신을 발견했고, 해당 집에 대한 조사를 했을 경찰에게 범인을 특정해서 골라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세 사람이 구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이 남성은요,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13,000달러 가량의 현금,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옷과 망치가 발견되면서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곧 법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김군을 살해한 범인은요, 28살의 한국인 남성 황 씨였습니다.
김군이 웹사이트에 환전을 원한다고 올린 글에 거래를 하겠다면서 집 앞으로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같은 한국인이 이런 짓을 했던 거죠. 황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김군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건 아니었고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단지 돈만 뺏으려고 했을 뿐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황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백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황 씨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자백합니다. 나는 김군에게 호주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주기로 했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한 렌트하우스에서 돈을 바꾸기로 이야기가 됐었다. 렌트하우스에 김군이 들어선 순간 흰색 장갑을 끼고 그의 목을 졸랐다. 김군이 저항을 하다가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그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 그의 얼굴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숨이 멎은 것을 알고 나서 마당에 시체를 가져가서 묻었다. 결국엔 죽이라고 한건 아니고 그냥 목을 졸라서 겁을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죽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발적이 아니라는 거죠. 검찰은 황 씨를 온라인을 통해 환전을 목적으로 만난 김군의 돈을 강탈하기 위해 그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발가벗긴 후 뒷마당에 안매장한 죄, 이 죄목으로 기소를 합니다. 후에 알려진 바로는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몇몇 기자들이 했던 얘긴데요. 이황 씨가 도박빚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떠돌고 있어요.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근데 아무래도 돈이 필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도박이었든 아니었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요, 사건 발생 2년 7개월 뒤인 2016년 7월 28일에 이루어집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던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는 갑자기 살인 혐의를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체 유기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죠. 하지만 배심원은 그의 의도적인 살인 혐의의 유죄를 판결했고요. 판사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체 훼손 혐의로 18개월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김군은 뮤지션을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요. 영국에서 기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정말 가고 싶었다는 그 뮤즈의 콘서트까지 마지막 일정으로 다녀왔었다고 해요. 그게 이 김군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대요. 그리고 당시에 그 호주 환율이요, 썩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군은 힘들게 번 달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원화로 바꾸고 싶었겠죠. 그래서 개인 거래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악용해서 자신의 금전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했던 황 씨는요, 거짓말로 그에게 접근을 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던 곳으로 그를 유인해 살해하고 돈을 강취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했던 28살 청년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었던 황 씨의 무서운 계획에 이 청년은 꿈도 이루지 못했고요. 부모님께 잘 다녀왔다는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을 보기 위해서 부모님이 호주로 오셨죠. 선한 의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요. 남은 것은 그를 죽인 사람뿐입니다. 누군가의 2년의 고생과 그리고 평생의 꿈을 날려버린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 황 씨는요, 호주 법원에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복역, 그뿐이겠죠. 하지만 김군의 가족과 친구들은 평생 불러도 돌아오지 못할 그를 그리워하면서 살 것입니다. 먼 곳에서 못다 핀 김군의 꿈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2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발생한 워홀러 환전 사기 살인 사건이었습니다.